김딸이 과연 아키네이터에 나오는가? 니 내 딸 아냐? 이런 미친! 그럼 즐거워! 저번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거는! 아키네이터! 자, 오늘 해볼 거는 뭐냐? 김딸이 과연 아키네이터에 나오는가? 확인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 한번 그거 오늘 알아봅시다. 렛츠고! 여자입니까? 예. 연예인입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게, 김딸이 나보다 인기가 좋으니까, 나보다 인기 많은 사람은 연예인이 아닐까라는 조금 이제 자충수를 둬봅니다. 연예인은 아닙니다. 예. 실존 인물입니까? 일단 김딸이, 저한테 나왔으니까, 실존 인물. 유튜버입니까? 와, 이것도 좀 애매하다. 유튜버의 딸이 유튜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좀 미니미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 아닐 겁니다. 아, 그럴 겁니다. 아, 그럴 겁니다가 있네. 그럴 겁니다. 당신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김딸. 아니요. 게임과 관련 있습니까? 와, 이것도 그럴 겁니다 해야겠다. 그러면은 애매한 것들은 앞으로 전부 다 그냥 그럴 겁니다 하겠습니다. 트위치 TV 스트리머입니까? 지금 트위치를 키고는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노란 머리입니까? 일러스트 상에서 김딸이 무슨 색이지? 나랑 똑같은 색이지? 하얀색이지? 아니지. Nope. 최근에 김딸 바꿨거든요, 여러분들. 님들도 좀 외워두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딸 얼굴을 제가 최근에 바꿨어요. 짜잔. 리부트 했습니다. 예, 뭐 하여튼 얼굴은 조금 똑같은데 바뀐 걸로 합시다. 노란 머리입니까? 아니요. 지능이 보통의 사람보다 좋은가요? 이거 가끔 보면은 나랑 김한에 놀려먹는 거 보면은 그냥 툭 터져 죽게 하거든요? 일부러 막 이렇게 막 돌려가게 하면서. 그럴 때 보면은 나보다 똑똑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나보다는 살짝 그래도 지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지만 보다 부모의 자식은 고슴도치사랑 저보다 지능이 좋습니다. 결혼했습니까? 아,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선언합니다. 김딸 결혼 못합니다. 안 시킬 겁니다. 누가 씨 우리 딸을 응? 아, 어디 씨. 어느 자격으로 네 집 아들이야. 안 돼. 대통령 아들이 와도 안 돼. 아니요. 당신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오, 나왔다. 드디어 연관 있는 질문. 예. 함께하는 멤버가 있습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멤버가 아니고 그냥 친구니까. 예. 아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까? 와, 요즘 님들 김딸이 그림 기가 막히게 잘 그리거든요. 오늘도 아빠라고 지금 이거 내가 이거 사진 찍어서 저 보여줄게요, 님들. 아, 오늘 내가 썸네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김딸이 나한테 하나 이거 선물이라고 아빠 가져 하면서 줬거든요. 이거 아빠라고 사진 찍어줬거든요. 이거 웃긴 게 뭔지 알아? 점점 머리카락 숱이 많아지고 있어. 좋은 징조일지도? 탈모가 낫는다는 좋은 징조일지도? 예, 뭐 여튼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긴 하니까 정직하게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예. 귀엽지? 귀여워 죽겠... 안 나오네요. 5,000원 감사합니다. 잠깐, 이분은 대체 누구시지? 검색 좀 해볼게요. 호크아이 호구새끼. 호크아이 호구새끼. 예, 뭐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딸이랑 조금 연관은 없는 것 같네요. 예, 배추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 1트만 더 해보자. 그림 그린다는 그 부분에서 너무 질문을 깎아먹었나? 콘텐츠에서 흑망 역할을 많이 맡습니까? 그치, 그렇긴 하지. 우리 영상에 항상 최강 빌런이긴 하지. 생방송 때도 지금 김딸 깨는 순간 저 지금 밖으로 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방송 종료하고? 그러면은 흑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예 하면은 정말 김딸이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니와 할게요. 대학사를 했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최근에 제가 인스타를 시작했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김딸 사진을 올렸거든? 어때? 귀엽지? 님들 지금 심장 학살당했지? 이거면 학살자 맞지? 오케이, 학살자 인정.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 질문은 그냥 또 꼬여질 것 같으니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멈춰! 머리 위에 리본을 달고 있습니까? 모자죠. 내가 계정님 인스타 보고 생각보다 옷잘 입어서 누나 수리님 입은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저기요 선생님들. 오! 이래 봬도 26살이에요. 26살. 야 진짜 댓글에 그런 거 많더라? 와, 똥배 오지게 나온 아저씨일 줄 알았는데 크크루 삥뽕 막 이런 거 많더라. 야, 26살이면은 니들
야, 잼민이 친구들은 지금 사촌 형 뭐 그 정도고 삼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랑 지금 동년배인 사람들도 꽤 많을걸? 26살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야. 26이면 아직 중반이야, 중반. 물론 중반 끝자락이지만. 야, 난 댓글 보니까 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 똥배 아주... 당신의 캐릭터 머리카락은 흰색입니까? 예? 아입니까? 오, 잠깐만! 어, 나오나? 캐릭터 머리는 흰색입니까? 예, 아입니까? 예, 어? 나온 거 아니야? 나왔는데? 예, 이거 누르면 딱 나오는 거 아니야? 당신의 캐릭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게임을 좋아합니까? 아, 애매하네. 게임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내가 하는 거를. 그럴 겁니다로 할까? 김한혜 닮아서 게임은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나 닮으면 게임 싫어하는데 나 별로 안 좋아하거든? 모르겠습니다, 갈게요 이거는. 유튜브를 합니까? 아,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머리에 리본을 아까 나온 거잖아. 이거 고장나고 있네? 아니요! 유튜브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어, 아하, 어. 아닙니다. 예. 뭐, 아니고요. 이소영님, 저도 정말 좋아하고 응원하는데요. 이소영님은 아닙니다. 아니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마지막, 막트! 저랑 동갑이지만 아재 같은 형아. 저는 김딸 나왔어요. 어? 나왔다고? 아키네이터에 나왔다고? 해봤어? 유튜브와 관련 있습니까? 예. 오, 드디어 관련 있는 질문.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인형입니까? 예. 설레임과 관련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항상 설렘일게 만드는 인형. 당신 캐릭터 아버지가 유명합니까? 오! 잠깐만! 유명합니까? 여러분들 대답해주세요. 빨리! 빨리 유명하다고 지금 딱딱딱딱 저기 해! 빨리! 그렇다. 오케이. 오케이. 예! 이름에 히읗이 들어가나네? 잠깐만, 들어가니? 가...나... 안 들어가네요. 문어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빠가 대머리면 혹시 문어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 죄송합니다. 기차놀이로 유명합니까? 야, 유치원에서 기차놀이를 김딸 빼고 하면 섭해요. 뭐 그런 거는 또 아닐 거니까. 아니요. 졸라맨 캐릭터입니까? 네, 아무리 캐릭터, 김딸 캐릭터를 대충 그렸었다고는 했지만 졸라맨은 조금... 아니요. 20대입니까? 아니요. 손도끼를 쓰나요? 아니요. 무서운데 이거는 좀? 다리가 4개입니까? 손 넘네. 10세 이하입니까? 어, 10세. 이게 발음이 구리냐? 예. 아필카 TV와 관련 있으니까 아니요. 누구시죠? 어, 한국에 살고 있는 10세 이하의 어린이 도담이. 어, 잘 자라라. 아니, 난 확실하게 다 잘 했는데. 야, 5개도 안 나온다니까 지금. 씨, 다시 갑시다. 아, 진짜 이번에 진짜 빡겜 할게요. 빡겜. 진짜 빡겜 할게. 진짜 여기서 빡겜 합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스피드겜으로 싹싹싹 갈 거예요. 여자입니까? 예. 연예인입니까? 아니요. 실존 인물입니까? 예. 유튜버입니까? 아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나요? 선 넘지 마세요.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예.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예. 당신보다 어립니까? 예. 야, 이, 야, 이 씹새. 개자식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 나 잠깐만, 개 열어오르네, 갑자기? 어? 그거 곤란하게 하네? 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진짜. 야, 너 딱 강 나와. 하지 마. 아, 진짜, 이씨. 아, 안 되겠어. 나 반말해야겠어. 아니? 어. 남잔가요? 아니? 어, 예. 어, 뭐, 제 딸은 맞는데요. 어, 이게 네, 조금 정확하진 않거든요, 선생님? 아, 청소년 모드가 있구나, 여기! 오케이, 청소년 모드 키고 하자. 활성. 활성이 안 되는데? 내 나이는 이제 이거 청소년 모드 활성도 못하게 하는 거야? 우린 배려해! 당신의 집에 살고 있네요? 아까 했잖아, 예. 속눈썹이 이쁘어. 당신과 살고 있습니까? 예. 그냥 시청자 시점에서 해야 돼요! 어, 지금 완전 3자 입장으로 하고 있어요. 어, 진짜, 야, 아니, 아니요! 진짜. 야, 진짜 나와, 이거? 어린아이가 맞나요? 예. 여잔가요? 예. 나이가 적나요? 예. 당신의 캐릭터의 미소가 아름답습니까? 예. 캐릭터도 일단 미소 띄우고 있잖아. 이 사람과 친인척 관계입니까? 아, 그러게. 아, 나랑 하면 안 되는구나. 난 3자로 해야 되는 거구나. 3자로. 아, 이렇게 하면 완전 진짜 나의 이게 나오겠네. 아, 그러네. 아, 완전 내 시점에서 했다. 아, 이런. 아, 이런. 방방망청이! 꿀밤한테 때렸습니다. 아, 대방 귀여웠다. 그러게 그러게. 야, 진짜 님들 시점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까지. 쌕. 아우 쌕. 여자입니까? 예. 여자 유튜버인가요? 아니요.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 이런 거에서 내가 아까 전에 다 예해가지고 내 딸이다 이런 게 나왔구나. 당신의 캐릭터는 소중합니까? 어, 소중... 님들도 이거 다 예라고 했죠?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닐 수 없던 마 누가 씨 아니오라 그래 확 그냥 인중대 아니라고 한 놈들. 아닙니까? 이 새끼 죽여버릴까? 아, 꼴밖에 안 해 진짜? 어, 진짜야. 안 되겠다, 눌러. 안 돼, 그냥 팍 때려가지고 이씨 코피 그냥 줄줄줄 흐르게 해줘 그냥.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아니요, 나 닮았으면 야하겠지만 유튜버 관련 있으니까. 예, 아기입니까? 예. 오, 났어. 올. 예. 우후. 160회. 오, 이거 진짜 있었네. 야, 대단한데? 진짜 있었네. 자, 아, 뭐 이렇게 허망하냐 결과가? 자,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은 무엇이냐? 김딸 찾기. 그러면 이 개자식. 그냥 이 다음에 현실에서 만나면 그냥 빰따구로 그냥 다섯 대 때려줄까 보다. 어휴, 세키네이터. 여봐. 아, 씨. 뚜뚜뚜뚜뚜.